네. 여러분, 뭐, 지금 저는 그 BJ 골든벨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 그 브라우저 띄워놨죠? 이쪽 지금 브라우저 띄워놨는데, 지금 주요 부품 견적 맞추고 있어요. 아, 인텔 거요. 인텔 건데요. 지금 세대가 굉장히 옛날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옛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방송을 할 때, 일단은 스타를 겨우 꺼내요. 스타를 겨우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를 맞출 거냐면요.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되냐면요. 최소 사양이 이거예요. 그래픽 카드? 그거 옵션 안할 거예요. 아,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만 하려는 PC가 150이지 방송용으로 i7 맞추려면 값이 더 나가요. 그래서 상금 300 받으면 그걸로 쓸 거예요. i7이 얼마나 세게 나가는데 가격이. 여기 이거 가격 보시면, 에이, 사양 보면요. 여기, 여기 녹색 제일 아랫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할수 있는 약간 최소한 사양하고 권장 사양이거든요. G4600 R7 써야지. 무슨 G4600이야. 방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멀티 작업이 돼야 되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G4600 그쪽 계열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채팅창에서 뭐, 부품 훈수 두지 마세요. 뭐냐, 예전에 보니까, 아프리카 TV 떠난 분이긴 한데, 뭐냐, 시청자들 말 듣고, 뭐냐, 라이젠으로 맞췄다고 완전히 개피 본 분이 있던데? 내가 누군진 얘기 안 하겠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분이라서 내가 누군진 얘기 안 하겠어. 라이젠 맞췄다고 완전히 개피 본분 있어. 나 드래그앤드롭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빼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짜잔. 이 개선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나는 골든벨에 1등을 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1등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제가 견적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견적을 약간 좀, 요약을 해보면, 견적 한번 요약을 해보면, CPU는 i7 8세대까지 나왔는데, 내가 7세대로 진짜 합의 본 거고요. 만약에, 모르겠어.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골든벨 상금이 조금 더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230만원대로 때운 거거든요? 방송용 PC 230만원대로 때운 건데, 여기서 만약에 한 몇십만 원더 받는다. 왜냐면 상금 300만 원에서 세금을 떼고 받으니까. 세금 떼고 얼마 받는지는 제가 나중에
뭐냐, 그 시카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좀더 그 만약에 가격이 더 나온다 하면 제가 여기서 CPU하고 메인보드를 올릴 거예요. CPU하고 메인보드를 올려서 이제 그 가도록 할 거고요. 메모리를 하나 더낄 수도 있어요. 메모리 하나 더낄 수도 있고, 일단은 그래요. 메모리 하나 더낄 수도 있고, 그 GTX는 그 가격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받고, 그 SSD는 지금 제가 여기 데스크탑에 256기가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 M.2 말고 SATA 256기가를 끼고 있어요. 근데 원래 지금 제가 그 HDD를 추가로 안 붙여서 그런가? 조금 그 약간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무슨 SSD가 CPU보다 비싸. SSD가 CPU보다 비싸지만 저는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HDD는 저장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HDD는 저장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한저 정도 썼고요. 그 ODD 일단은 저 정도 썼고, ODD 저 정도 썼고, 케이스 저거 썼고, 그 파워도 업글 하려고 맞췄고요. 그리고 키보드는 사실 제가 게임용 때문에 한번 주문을 한 거예요. 그 게임용으로 한번 바꾸고 싶어서 주문했고, 마우스는 이거 있으니까 안쓸 거고, 마우스는 있는 거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운드 카드를 하나 더 외장형으로 그 붙였어요. 그리고 모니터는 제가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그대로 쓸 거고, 그 쿨러 주문했고, 그리고 리더기가 있어요. 있는데, 쿨러에 서머그리스 붙어 있죠. 아니 근데 서머그리스가 제가 그 여유 부분이 한 개가 더 있긴 한데, 필요하다 싶으면 서머그리스 하나 더 주문하지 뭐. 왜냐면 저는 그 튜닝 안할 거니까. 저는 케이블 타이 정리는 안할 거고요. 글쎄요. 조립을 해서 바이오스 테스트까지 그 가져올 건가? 그거는 사실 좀 저는 생각 좀 해볼 거예요. 왜냐면 그 조립 컨텐츠 만들 수는 있거든. 조립으로 한 동영상 조회수 좀뽕좀 뽑아보면 되잖아. 그래서 하여간 이 정도 가격이 그한 230만 원대로 하여간 좀 조정이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CPU를 i7으로 갈 것, 그 7세대를 갈 것인가 8세대를 갈 것인가가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그 7세대 갈 것인가 8세대 갈 것인가의 차이이고, 그 뭐시냐, 그 메인보드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약간 좀 차이가 갈릴 것 같고요. 하여간 그거는 제가 그 상금 들어온 거에 따라서 한번 그 가격 분배는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 예상인데, 그한 그리고 한 이게 더 이상 여기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또 만일에 대비해서 제그 활동비는 좀 써야 되잖아요. 활동비도 좀 써야 되고 하니까, 하여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좀 약간 그 계산을 해서 그 한번
견적을 짜봤어요. 사실 최신 사양 견적은 아닌데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방송용으로 방송용 견적을 짜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고 네, 1분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